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때 답변하는 걸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혹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건을 뭐 예컨대 무혐의 결정이든 뭐든 이렇게 종결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결 처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사 제기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수사가 한창 돼가고 있던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수사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포기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뭐가 그리 아주 굉장히 직무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대담하게 수사를 하시고 그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면에서 그렇게 것처럼요.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